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백중 특집으로 불교식 장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님, 이제 고인이 네. 평생 이렇게 불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뜻대로 타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네, 네. 치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저도 참 듣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저희가 우리 사람들이 첫 발을 디딜 때 탄생했을 때 다들 많은 축복을 해주면서 기뻐해서 환영을 해줬고 네. 마지막 가는 길 이거는 사실 가는 길이지만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또 다른 탄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이 장례식을 고인이 그 한평생 믿어왔고 이게 신행을 해왔던 종교에 따라서 우리 불교 의식대로 여법하게 보내드리는 게 남은 그 후손들의 그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부타회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불교식 장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백중기도가 궁금한 분들도요.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네. 주변 분들에게 널리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권선의 공덕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 두 말하면 스님 허리 네. 아프잖아요. 그렇죠. 불자로서 불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도반들이 서로 격려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든든한 도반이 필요하시는 분들 역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855-0108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초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불교식 장례를 통해서 남편분을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배웅해 드린 분입니다. 김명숙 불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자님 자기소개 또 우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타에 해온 불자 김일심행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렇게 방청객으로 저를 그 얘기하신 줄 알고 조금이라도 그 BTN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서 또 고맙기도 하고 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아유, 됐습니다. 잘 말씀을요. 반갑습니다. 이제 네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아니,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네. 정말로 이제 방청하시는 건 줄 알고 예 그러다가 이렇게 초대 손님이 된 줄 아셨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대기 방송국과 그렇게 멀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버스를 타고 여기 방송국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 BTN 불교 TV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합장만 하고 지나다녔어요. 예.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아, 옛날에 그 태연 큰 스님께서 여기 BTN을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주식을 사실 것을 권유를 하셨어요. 네. 주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 형편은 조금 큰 금액이지만 저희 거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구 수대로 4명 다 주식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고맙다고 또 그림을 하나 저기 선물을 해주셨어요.
예, 야, 그래서 어쩐지.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 방청객이 아니라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으셨네요. 주주이자 주인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개국 때부터 BTN과 네. 인연이 깊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한 인연이고요. 무엇보다 불교식 장례를 통해서 이제 더 마음이 깊어지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예. 네, 네. 저희 그 바깥분 청운 거사님께서 그 작년 재작년에 11월 22일에 그 임종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 막상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그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그걸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국대학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임종을 하셨거든요. 네네. 본인이 간절히 동국대학교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거기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막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제가 그 간호를 하면서 짬짬이 거기 그 휴게실이 있어요. 네네. 그 병동에 거기서 이제 그 BTN 이거 상조회 아. 이거를 그 영상으로 보셨군요. 예,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야지 하다가 이제 그 이제 제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엄마가 경황이 없어서 못하면 네가 연락을 좀 드려라.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이제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저희 장례를 또 불교식으로 또 너무나 여법하게 진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거 방청석이라도 아이고, 올리고 수락한 예. 거였어요. 그러셨군요. 네. 예. 우리 그 김명숙 불자님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니까요. 이마에 주름살도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아, 젊으시죠. 예. 예. 연세가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우리 많아요. 거사님께서 좀 일찍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혹시... 거사님이 조금 아쉬운 나이로 69세에 아, 가셨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달 만에 가셨어요. 아, 두 달 만에요? 네, 두 달 만에. 어떻게 된지 두 달 만에 그렇게 임종을 하셨을까요? 그 이제 예. 처음에는 그 이제 사업을 이제 접으시고 이제 집으로 올라오셔갖고 집에서 이제 계셨는데 그 아침 드시고 한 11시쯤이면 배낭을 메고 동네 호합사라는 절이 있어요. 네네. 네,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같이 은퇴한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점심을 드시고 또 조금 휴식하시다가 그 이제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내려오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또 텔레비전 보시고 사실 저희 박가풍께서 BTN을 더 많이 보셨어요. 예, 예, 저보다 예. 전 조금만 가게를 하느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못 봤는데 많이 그 보시면서 예불 시간을 꼭 안 빠뜨리고 보시고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셨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너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링게를 하나 맞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볼까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아 링게 맞는데 뭘 같이 가냐고 혼자 갔다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뭐 옆구리가 약간 아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파스 있냐고 그래서 이제 파스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거기 강내과 원장님께서 그 닌게로보다도 복부에 초음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 예, 강 원장님께서 예. 권유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과사님 말씀으로는 나는 닌게로만으로 왔지 복부에 초음파 검사를 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도 그냥 해줄 테니까 한번 복부 초음파를 하시자 그래서 네.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글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람의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했죠. 하고 나서 또 진단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진단이 예. 간암, 대장암이 예, 너무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면 1년 살고 안 그러면 3개월 이내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예. 예. 그 이제 그 얘기를 그날은 저한테 안 하시고 그 다음 날 저를 보고 아들을 갑자기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아들을 근무하는데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전화로 하시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꼭 좀 아들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이 막 왔죠. 왔는데 식탁에 딱 앉으셔갖고 아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둘을 앉혀놓고 그래서 하... 또 너무 진짜 놀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죠. 네네. 아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차분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거사님께서는 평생 부처님을 그래도 모시고 살았으니까 나는 동국대학교 불교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겠다. 아, 그러셨나요? 예. 그래도 그 가족분들은 그래도 좀 치료를 더 받으셔서 아, 그럼요. 저희는 곁에 뭐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을 예, 같이 보내시고 싶은 예, 마음이 컸을 것 같은데. 그, 예. 그런 생각에 제가 혹시 오진일지도 모른다. 아, 그런 그렇죠. 다른 맞아요. 병원에 예. 가서 해보자. 그래서 다른 병원들을 세 군데를 또 다녔어요. 제가 다녀갖고 했는데 그 역시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면 또 수술을 받으면 조금 1년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처음에 진단이 그렇게 예, 소견을 네. 받으셨으면 수술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예 그래서 예, 이제 전혀, 예, 예. 저희가 그 이제 세 병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은 거의가 똑같더라고요. 그게 다 이거를 검사해서 하는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수술을 조금이라도 받아보자.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참 말주변도 없는데 슬떡이라는 걸 했어요. 그랬는데 고사님께서는 저희 시아버님께서 위암으로 그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아, 거를 이렇게 보셨군요. 쭉 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항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나는 저기 극락왕생해서 아미타불님 곁에 딱 가서 붙어 있을 그 염을 염을 했다 염원을 세웠다 발언을 했으니까 항상 했으니까 나를 편하게 그렇게 좀 보내달라고 저를 오히려 설득하시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가시겠다라고 의연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교식 장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네. 치르시면서 다른 일반 장례식과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장례식장도 물론 저기 해주시고 또 그 여러 가지 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적이 해주시고 그 절차에 맞게
정말로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부타의 회원님들 오셔가지고 그 연불도 해주시고. 아, 연불봉사에. 네, 연불봉사 해주시고 공양을 좀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는데도 굳이 그냥 봉사만 하시고 가셔서 제가 아이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늦게나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그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위로와 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BTN 그 부다의 연불봉사회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연불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힘이 됐어요. 정말. 네. 아마도 모두가 불자들이어서 신심을 다해서 이렇게 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일반적인 장례식과도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불보살님 울타리 안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불자들한테는 큰 위안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부따회 연불봉사회 여러분들 큰 역할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불교 이 장례 특징 중에 하나가요. 네. 장엄번. 또 극락으로 잘 가시라는 의미 담긴 구품 염화 대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불교적인 장엄들 보시면서도 마음 굉장히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염을 하실 때 그 하는데 정말 굉장히 그 감동인 게 그 연꽃이라 그러나요? 연꽃 문양으로 이렇게 해서 금강경이 그 다 새겨진 그런 덕으로 해서 수위로. 예. 예, 너무 진짜 여법하게 잘해주셔서 고인께서도 아주 그 만족하셨으리라고 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그 장례를 치렀어요. 불국토상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야, 이렇게 후회 없는 장례식이었다. 네. 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네.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장례식도 참석하셔서 오신 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오신 분들께서도 정말로 그 불자답게 여법하게 잘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지난번에도 뭐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친구들이나 뭐 다른 분들 아는 분들한테도 네네.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 집에 하셨어요. 우리 그 할 때 봤지 그러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법하게 우리 거사님을 잘 극락세계로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또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으셨잖아요. 참 힘든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럴 때 우리 손주분들이 아주 네. 큰 힘이 되셨다고요? 아, 우리 그 손자, 손녀가 4명이에요. 네. 손자가 2명, 외손녀가 아이고, 둘인데. 다복하시네요. 네. 그 장례식장에서도 창복을 입고 여법하게 서서 그것도 우리 또 큰애 손녀가 또 이렇게 애기들을 잘 돌보더라고요. 내가 꽃을 꽂는 거를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또 다른 손녀 보고 너는 향 이렇게 하는 거 잘 보고 역할 분담도 해주고 또 손자들한테는 또 신발도 또 바로 잘 놓고 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아주 그 잘 그리고 또 우리 사돈 분들께서도 너무 잘 해주셨어요. 가족분들이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혼자 남은 우리 할머니 걱정에 그렇게 또 챙겼다면서요. 예, 예. 우리 둘째 손녀가 또 그 지금 이번 이 옷을 이 옷을 또 절에 다닐 때 입으라고 또 생일 선물로 사줬고요. 네네. 또 이제 혼자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할머니 잘 계시냐고 아픈데 없냐고 그래서 아유 고마워 아픈데 없이 잘 있었더니 그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활동하시고 날씨가 춥고 겨울에 이럴 때는 그 저희 집에 와서 좀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목이 맸어요. 목이 매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집에 가서 좀 있다가 봄에 아, 올라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너무 기특하네요. 아니, 세상에, 손녀가 몇 살인데 이렇게 든든한 이야기를 할머니께 해드렸을까요? 그 애들이 그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유치원 때 작은 손녀가 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한국에 온지한 3년 됐는데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다른 때 평소에 어떤 말보다 그날 그 말이 저는 평생 제 마음속에 따뜻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효심이 있기가 그것도 할머니에 대해서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다 그동안 이제 처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처님 전에 또 귀의하고 그러셨던 공덕이 쌓여서 스님 진짜 갚인가요? 그럼요. 아니, 진짜 가족이니까 이렇게 화목한 것 같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요. 이런 게 진정한 불자 가족 아니겠어요? 저희 손주들도 봉은사에 잘 다니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린이 법회나 청소년 법회 이런 거 직접 참석하고 하나요? 그 저희 사돈께서 봉은사 합창단에 계세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잘 다니고 또그 우리 외손녀들은 남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남원에 선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씩 다니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양가 불자 가족이시네요. 거사님께서 조금 더 오래 함께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 싶은 마음도 그렇죠. 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극락에서 그 최고의 기쁨 누리면서 다 편안하게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 곁에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 지금 극락세계에 계실 거라고 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거사님 법명이요. 청자 운자라고, 청운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우리 김명숙 불자님께서 아까 소개하실 때 김일심행? 네, 이라고 소개를 하셨죠. 해주셨어요. 법명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저희 그 청운 그사님께서는 해인사에 계시는 법전 큰스님께 법명을 받으셨고, 저는 5살 때그 유치원에 다닐 때그 경북 김녕사라는 절에서 저희 외가 식구들하고 그 저희 가족하고 전부 합동으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 언사이신 학자 능자 쓰시는 학능 큰스님한테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이세요. 불자로서 언제 가장 자부심을 느끼실까요? 뭐, 여러 순간순간들이 있겠지만은, 그, 뭐, 이렇게, 그, 불국토 상조에서 장례식을 잘 치러줬을 때 정말로 제가 자부심을 느꼈고, 또 하나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임종해 드실 때 천수경하고 염주를 머리맡에 두시고 조용히 그렇게 가셨어요. 잠안자시 주무시는 잠에 그냥 가셨어요. 그런 거볼 때마다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제가 또한 번은 이런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술을 대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부처님께서요, 직접. 갑자기 대수술을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35%밖에 수술 수술을 성공률이, 안 돼서 이제 유언을 가족들한테 하라고, 만약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유언을 했죠. 유언을 했는데 이제 그 비자금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아차하고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아이고, 이제 비자금을. 들었는데,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굉장하더라고요. 본능, 인간의 본능 그렇죠. 살고자 두려움. 하는. 그리고 이제 저 목숨보다도 어린 애들을 두고 가는 그 애절한 심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나이도 젊은데 제가 30대였어요. 그러셨어요. 네, 나이도 젊은데 너무 아깝다고 애들도 어린데 그러면서 믿는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셔요. 와. 수술 때에 누웠는데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러고는 부처님 부처님 그러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하여튼 크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거짓말같이. 그랬어요. 예.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수술을 시작할 테니까 이제 그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한다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그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림이 그분들이 나오시는 걸 발견했는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 보살님하고 그 옆에 보현 보살님인가 하고 어떤 조그만 동자분이 앞에 계시는데 이런 호리병에 그 이런 나무가지 같은 걸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근데 그걸 확연히 제가 봤어요. 그러세요. 지금도 네. 확연히 이렇게 또렷하게 예, 네, 또렷해요. 이제 뭐 어제 일도 잊어버리지만 네, 또렷하게 그러고 나서 사흘이 넘어서 이제 깨어났어요. 대수술이었네요. 예. 네. 예. 보니까 벽이 하얀데 지금 내가 살아온 건가 죽은 건가 이랬는데 아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온 발가락이 움직이네. 발가락이 소리가 움직이네. 들리고. 살았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부르라고. 그래서 소리는 다 들리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럴 때 환자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오전에 그러는데 제가 오후에 눈을 떠서 깨어나서 살았어요. 변한 경험을 하셨네요. 이게 바로 네. 또 부처님의 가피이고 에이. 또 신심 깊은 곳에서 우러난 에이. 정말 그 자부심이 느껴지는 네네.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하고 굉장히 그 많이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궁금하셨겠어요. 네, 궁금했는데 어느 날 책을 보다 보니까 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셨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 수술 전에 네. 부자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참 현명하신 것 네. 같아요. 그분은 알고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네. 네. 아, 우리 더불어서 우리 김명숙 불자님, 앞으로 어떤 발언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건지 포부도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정리도 올 봄에 조금 안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나는 분들 만나서 이제 고맙다고 말씀도 전하고 밥도 한 끼씩 먹고 이제 그렇게 살고 또 제가 그 불자라고는 하지만 불가에 한 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조그만 일이라도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또 열심히 하고 또 집에서 BTN 시청 열심히 하고 또 부타에도 제 건강이 허락되는 난 한 번씩 나가보고 싶고 이렇게 저 온전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김영숙 불자님 사실 3년상 치른다는 그 마음으로 그동안은 더욱더 네. 예, 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예, 네. 평생 이제 평소에 예,
그동안 이제 좀 평범한 생활로 이제는 좀 돌아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앞으로 우선 건강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명숙 불자님, 이제 거사님께서 이제 극락세계에 가셨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김명숙 불자 이제 가셔야 되는데, 가시려면은 좋은 인연들을 많이 네. 맺어야 되고요. 네.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행 네. 활동도 열심히 하셔야지 네. 극락세계 우리 거사님 따라서 갈 수 있거든요. 네. 하실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조언 잘 네. 생기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좋은 인연 맺고요. 네. 보살행 하시면은 충분히 가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네. 네. 오늘 모쪼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BTN과 붓다 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서. 네. 자, 오늘은 법보종찰 해인사의 큰 어른이셨던 도봉당 종성 대종사님의 총림장을 불교 장례 전문가들과 여법하게 봉행하신 해인사 총목장 향록스님, 또 불국토 상조 김지용 불자님, 또 불교식 장례로 남편분을 극락으로 잘 배웅해드린 김명숙 불자님, 이렇게 세 분 함께 했습니다. 아, 백중 특집으로 함께 네. 했거든요, 스님.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 그 삶을 살고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가시는 길을 우리 부처님 법답게 여법하게 보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거는 비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님들도 그 충분히 그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식 장례가 지금 개발이 돼 있으니까요. 네. 우리 불국토 상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850108번 붓다회 상담전화, 1년 365일 활짝 열려 있는데요. 불교식 장례에 대해서, 불국토 상조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도 지금 이 번호로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붓다회 궁금하신 점, 또 백중기도, 불교식 장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 혹은 속상한 이야기들 언제든지 들려주십시오. 1850108번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스님, 오늘은 또 어떤 지혜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육방예경이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잘 받들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아뢰고, 부모가 뜻하는 일을 하도록 해드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효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효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뭐 막대한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강시켜드린다, 그런 것보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처럼 마음과 정성이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효도가 아닌가 합니다. 네, 백중기간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더 마음을 써서 효도하는 시간이고요. 네. 또 선망 부모께는 극락으로 왕생하셔서 불도를 닦으시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불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 BTN 불자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 법 전합시다.